해파리는 몸의 95%가 물로 구성되어 있어 열량이 낮다. 그래서 해파리를 먹고 사는 동물이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새나 펭귄, 뱀장어 등 많은 동물들에게 해파리는 좋은 먹잇감이다. 해파리에는 비타민이나 콜라겐 같은 영양 성분이 있기 때문이다. 해파리는 바다 어디에나 있고, 도망치지 않아 사냥하기 쉽기 때문이다. 자, 19번을 풀어봅시다. 자, 여기 내용을 보면요. 많은 동물들에게 해파리는 좋은 먹잇감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 때문이다,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죠. 이유 두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고 또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로 연결하면 되겠죠. 여기에 그리고가 없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게다가 똑같은 표현이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을 풀어봅시다. 1번은요, 해파리는 바다 생태계에 피해를 준다? 아니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해파리는 잡기 어려운 먹이 자원이다? 아니요, 도망치지 않아요. 사냥하기 쉬워요. 사냥하다. 잡는 것 또는 잡아서 먹는 것. 이것을 사냥하다라고 하는데요. 잡기 쉽습니다. 해파리는 여러 동물의 먹이가 되고 있다. 네, 많은 동물에게 해파리는 좋은 먹잇감이다. 음식이다. 먹이가 되고 있다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해파리는 대부분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다. 95%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물로 되어 있고요. 콜라겐도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